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 발레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발레의 정석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탄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바닥을 제대로 안 쓸고 탄디를 하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탄디는 뻗는다는 뜻으로 앞, 옆, 뒤로 다리를 쭉 뻗는 걸 얘기해요. 이때 중요한 건 다리를 뻗는 게 아니라 바닥을 쓸면서 다리를 뻗어줘야 돼요. 바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선 발끝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발끝을 잘 사용하는 꿀팁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동작하면서 탄디를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뒤꿈치 붙이고 1번 발에서 엉덩이 힘 쪼고 그대로 중요 부위 지나서 배꼽 끌어올리고 머리 위까지 올리는 제이업. 지난번에 배우셨죠? 이 제이업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를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바닥을 쓸면서 뻗어주는 게 탄디예요. 다시 가져와 볼게요. 바닥 쓸면서 들어오기. 여기서 중요한 건 뒤꿈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내 골반 가동 범위에서 열 수 있는 만큼 열어서 턴아웃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발등을 옆을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앞을 볼 수 있게 뻗어주는 게 바로 탄디예요. 그대로 바닥을 쓸면서 가지고 오기. 턴아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뒤꿈치만 열어버리면 무릎이나 발목에 상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 안에서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서 있는 다리 뒤꿈치 라인으로 바닥 쓸면서 포인. 그리고 다시 바닥 쓸면서 들어와서 1번. 바닥 느끼며 나갔다가 들어오고 옆도 똑같이 발등을 옆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쓸면서 나갔다가 쓸면서 들어올게요. 옆으로 쓸면서 포인. 그대로 쓸면서 들어오면 1번. 엉덩이 조이며 나갔다가 들어오고. 골반 가동 범위가 작은 분들은 다리를 1번으로 열었을 때 내 발끝 방향이 항하는 쪽으로 다리를 뻗으면서 따라해주세요. 대각선 방향으로 사이드 탄듀 하나, 쓸면서 탄듀 둘, 제자리 탄듀 하나, 쓸면서 탄듀 둘. 뒤쪽으로 탄듀를 할 땐 고관절이 더 열린다고 생각하면서 턴아웃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발이 똑같이 옆면을 보면서 갈 수 있어요. 바닥 쓸면서 서 있는 다리 뒤꿈치 라인으로 뻗어서 포인. 바닥 쓸면서 들어와서 1번. 뒤, 제자리. 탄듀할 때 주의점은 다리가 나간다고 해서 골반이 앞으로, 옆으로, 뒤로 빠지지 않게 골반이 또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주셔야 해요. 고관절을 열면서 턴아웃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발등이 옆을 잘 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앞, 옆, 뒤 탄듀 네 번씩 해볼게요. 준비. 팔 열어서 알라스코. 바닥 쓸면서 앞. 바닥 느끼며 들어오고. 바닥 쓸면서 앞. 바닥 느끼며 들어오고. 쓸면서 앞. 바닥 느끼며 들어오고. 쓸면서 앞. 천천히 들어오고. 고관절 가동 범위가 작은 분은 대각선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가동 범위가 큰 분은 귀 옆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바닥 느끼며 나갔다가 들어오고. 엉덩이 조이며 나갔다가 들어오고. 발등이 옆을 보도록 나갔다가 들어오고. 관절 더 열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고관절 더 열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반대도 똑같이 해볼게요. 준비. 팔 열어서 알라스코. 쓸며 나갔다가 들어오고. 바닥 쓸면서 앞. 바닥 느끼며 들어오고. 앞. 제자리. 쓸면서 앞. 천천히 들어오고. 바닥 쓸면서 옆. 바닥 느끼며 들어오고. 쓸면서 옆. 바닥 느끼며 들어오고. 바닥 느끼며 나갔다가 들어오고. 옆, 제자리, 바닥 쓸면서 뒤, 바닥 느끼며 들어오고, 쓸면서 뒤,
바닥 느끼며 들어오고 뒤 제자리 뒤 제자리 탄듀는 발끝을 섬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발목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탄력 있게 만드는 데 효과적인 동작이에요. 이번에는 탄듀 동작으로 매끈한 다리 라인 만들어 볼게요. 오른발 상태에서 오른발 사이드 탄듀 하나, 둘, 셋, 네 개.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네. 반복 한 번 더. 오른쪽 네 개. 하나, 둘, 셋, 넷. 왼쪽 하나, 아, 둘, 을,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중심 이동을 할 건데 그대로 뒤꿈치를 들어서 움직여주면서 탄듀. 그렇죠. 한 번 더. 뒤꿈치 들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슬로우 모션으로 중심 뒤꿈치 들어서 탄듀 턴. 한 번 더. 탄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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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하고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저희 한번 해볼게요. 준비. 팔 열어서 알라스콩. 왼발 뒤로, 왼발 앞으로, 왼발 뒤, 왼발 앞,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오른발 앞, 오른발 뒤, 왼발 뒤, 왼발 앞, 왼발 뒤, 왼발 앞,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오른발 앞, 오른발 뒤. 탄듀 90도씩 돌면서 하나 뒤로, 둘 앞으로, 셋 뒤로, 넷 앞으로. 반대쪽부터 다시 갈게요. 앞으로, 오른발 뒤로, 오른발 앞, 오른발 뒤, 왼발 뒤, 왼발 앞. 바닥 쓰면서 뒤, 앞, 오른발, 앞, 쓸면서 뒤, 앞, 뒤, 왼발, 뒤, 앞, 뒤. 탄듀 90도씩 돌면서 하나, 뒤로, 둘, 앞으로, 셋, 뒤로, 넷, 앞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탄듀 많이 어려우셨나요? 처음에는 발바닥을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발바닥도 느끼면서 또 턴아웃도 하면서 탄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탄듀를 적용해서 대가제까지 발바닥을 쓰면서 또 턴아웃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발레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